우면동에서 우면산 터널을 지나서 서초역까지 가는 버스로 지난해 11월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면동 주민들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40분가량 걸렸는데 이 우면산 터널 지나면서 5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40분에서 5분이면 사실은 상당한데 이게 버스 하나로 정말 우면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요구는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상당히 오랫동안 안 됐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이게 예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이 민원은 있었어요. 네. 541번이 그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서 가기는 가는데요. 네. 다시 돌아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양재역 강남역 돌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가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예. 좀, 네. 그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8천만 원이 1년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려면 1억 6천이 드는 거죠. 통행료로 들어가는 돈. 예.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아 갖고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 일이 돼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것도 진짜 행복한 그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어려웠고 제가 서울시 또 가자마자 이거를 교통국에 얘기했는데 저희 전성수 구청장께서도 함께 맞춰주셨어요. 구청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저는 시에서 계속 얘기해서 이게 됐고요. 예산이 아마 1억 2천이 들 거예요. 연간.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예. 6천만 원은 서초구에서 내라. 담당을 해라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구청은 예산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1억 2천 다 해주기로 해서 잘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공공이 이렇게 하는 거면 그 어쨌든 우면산 터널이 민간 사업자잖아요. 네. 좀 깎아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몇 번 얘기했거든요.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 몇 년까지 민간이 아니 2035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통행료 안 내도 되나요? 그거는 버스 다닐 때?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렇게 하면 우면산 주식회사하고는 멀어지고 서울시에서 아마 그거를 관리를 해서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스 하나로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의원 활동하시면서 보람 되실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런 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야 버스 하나로 이렇게 통행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10년 잘 모르네요. 예. 10년. 야 10년.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키워드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